네, 오뚜기처럼님 어서 오세요. 어제 오셨었죠? 네네. 오늘도 마이크가 안 되세요? 아, 네. 마이크가 되면 좋을 텐데. 예. 들리나요? 지금 들리네요, 오뚜기님. 예. 돼요. 네, 진님 어서 오세요. 진님? 아, 네, 여성분이시군요. 아, 네. 뭐 알고 싶은 게 있으세요? 뭐 아니, 지금 특별히? 계속 얘기하고 계실까요? 네? 계속 얘기 중 같아요? 아, 네, 아니요. 지금 계속 얘기하던 분은 나갔고, 지금 오뚜기처럼 님이 지금 딱 들어오면서 진님도 같이 들어왔어요. 근데 오뚜기처럼 님은 예, 마이크가 안 된다고 하시던데, 아, 좀 전에 좀된것 같기도 하고. 오뚜기처럼 님. 네, 오뚜기처럼 님. 아, 되죠? 되긴 합니다. 예, 자신감 있게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뭐 얼굴도 안 보이는데 어때요?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그러면 오뚜기처럼 님하고 진 님께서 별로 특별한 말씀 없으시니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괜찮을까요? 네네.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냐면요. 그냥 안 믿고 살다가 죽으면 지옥에 가요. 지옥이란 곳이 있을까? 진짜 있어요. 아, 그 방장님이 어떻게 알아요? 가봤어요? 내가 가본 적은 없죠. 그런데 성경을 제가 믿거든요. 성경엔 지옥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지옥에 대해서 한 번만 나온 게 아니라 여러 번 나와 있어요. 정확히 있다는 소리예요. 우리는 기회가 이 땅에 살아 있을 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죽고 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구주, 구세주로 나를 이제 구원해 주는 사람. 그래서 그분을 믿고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야 돼요. 구원이라는 게요. 물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에 막 흘러내려가요. 유속이 너무 빨라서.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막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데 큰일 난 거예요, 이거. 어이, 큰일 났다. 이러다 나 죽는 거 아닌가? 옆에 뭐 지푸라기라도 뭐가 잡을 게 있어야 되는데 잡을 수가 없고 막 흘러내려가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대로 죽는 건가? 근데 위에서 헬기가 날라와서 밧줄을 내려주고 튜브를 내려서 건져주는 거예요. 와, 그거 잡고서 이제 사는 거예요. 아우, 살았다.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예, 그게 구원이에요. 아이고, 내가 구원받았네. 살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계란 중에는 무정란과 유정란이 있어요. 근데 겉모습은 똑같아요. 뭐가 무정란인지, 뭐가 유정란인지 알 수가 없단 얘기입니다. 그런데 무정란은 품으면은 아무리 품어도 병아리로 태어나지 않아요. 죽어 있기 때문에. 유정란은 닭이 이렇게 품으면은 병아리로 태어나요. 생명이 태어나와요. 껍데기 깨고.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겉모습을 봐서는 다 똑같이 생겼어요. 어떤 사람은 예쁘게 생겼고 어떤 사람 잘생겼고 어떤 사람 못생겼고 사람이잖아요. 다 똑같이 사람이에요. 아둥바둥 살아가요. 출퇴근하고 돈 벌고. 그런데 죽으면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어있는 사람들이. 무정란처럼 죽어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요. 숨쉬고 있는데요. 말하잖아요. 제가 대화하고 있잖아요. 죽어있는 거예요. 육체만 살아있는 거죠. 죽으면 지옥에 가요. 영이.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육체가 죽으면 육체는 다른 사람처럼 똑같이 땅에 묻혀서 썩어 없어지지만 영은 올라가요. 살아. 생명이 있어서. 천국으로 가요. 그래서 원초적인 복음은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된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나에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사람도 있는데 저처럼 근데 예수님께서 일로 와라 하고 손을 벌리고 있어도 안 오는 무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나에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목이 뻣뻣한 무리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예수님 믿으라고 알려줘도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응, 안 믿어. 안 믿어버려요. 그 사람은 계속 안 믿어요. 그러다 지옥에 가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믿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나도 믿어야겠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난안 믿어. 너나 믿어. 안 믿어요. 그러니까 선물은요, 주면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줘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진주에, 그,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돼지에게. 돼지에게 주인이 진주를 던져주면, 돼지가 진주가 먹을 건줄 알고 이렇게 깨물어 보다가 이빨만 상해가지고 주인을 원망하거든요. 먹을 거안 줬다고. 그 돼지는 진주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뚜기처럼님하고 진님이 여기 들어오셨는데, 조금 들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부터 믿으려고 노력을 하세요.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안 믿어진다고 해서 안 믿는다고 해도, 만약에 나중에라도 기억이 나면, 이 전도자가 했던 말 기억나면, 그때라도 믿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그때라도 하세요. 무릎 꿇고. 제가 잘못했어요. 저 살려주세요. 저도 믿을게요. 이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진짜 지옥 가요. 예, 진님, 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아니요. 딱히 없으세요? 근데 네. 예수님이 어떤 개념이에요? 조금만 크게 말해주세요. 안 들려요. 예수님이 어떤 개념이에요? 아, 예수님은 어떤 개념이냐고요? 예수님은 신이에요, 신. 절대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이퀄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신이에요, 신. 그런데 우리처럼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었어요. 우리랑 똑같이 추위와 더위를 다 느끼시고, 화장실에 소변도 보러 가셔야 되고, 배고프면 밥도 드셔야 되는, 우리 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셔서, 우리 인간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마치 사람이 태양에 가까이 가면 타 죽어버리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싶어 하시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그런데 가까이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육체의 필터를 끼고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으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몸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피 흘려서 몸 찍고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죠? 그리고 우리 다 슬퍼했어요. 예수님 끝났구나, 돌아가셨구나. 그런데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3일 만에. 금요일 날 돌아가셔가지고, 금, 토, 일, 일요일 날 새벽에 살아나셨어요. 그 제자들이 그 무덤에 갔다가, 무덤 문이 열려있고, 그 무거운 무덤 문이 열려있고, 뭐지? 왜 열려있지? 안에 들여다보니까 옷이 객혀있는 거예요. 거기 천사가 앉아있는 거예요. 천사가 날개 달린 그 애기 천사가 아니고, 잘생긴 그 남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키가 크고. 딱 앉아서, 왜 여기서 누구를 찾느냐? 이러면서 예수님을 살아나셨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유령처럼. 문이 다 닫혀있는데, 방 가운데 딱서 계신 거예요. 오! 벽을 뚫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령처럼. 다 벙찌는 거죠. 돌아가신, 죽으셨는데 여기 서 있으니까. 예수님 하면서 다 무서워하는데, 평안하냐? 하면서, 너희들은 평안할지어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막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예수님을 막 만지려고 하니까, 손을 만지려고 하니까, 아직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 막 이러면서, 이제 제자들한테 다 보여주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이게 좀 만화 같은 얘기인데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하늘에 구름을 타고 쫙 올라가시는데 그걸 승천이라 그러는데 제자들이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어요. 하늘 위로 쭉 가니까. 그러니까 그 옆에서 천사가 또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는 뭘 그렇게 쳐다보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항상 기뻐하면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신 거예요. 오뚜기처럼님, 진님,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오늘 진님에게, 오뚜기처럼님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은 분이에요. 죄졌다고 해서, 너 죄졌지? 넌 절로 가. 네가 뭘 나를 믿어? 이런 분이 아니에요. 너 야한 거 봤지? 너같이 더러운 게뭘 나를 믿어? 너 절로 가. 넌나 믿는다고 하지 마. 이런 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괜찮다고, 잘 왔다고.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한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면요, 예수님께 그 짐을 맡기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거 무거우니까 예수님이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럼 예수님이 그 짐을 가져가면서 이리 달라고, 그 짐을 이리 달라고. 우리를 쉬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를 편안하게 쉬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그 무거운 짐을 자기가 지고 사는 거예요. 겉으로는 안 힘든 척 하면서 죽을 맛이죠. 그 무거운 짐 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힘드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더 이상 못 견디니까. 그러니까 멍청한 사람들은요, 힘든 줄을 몰라요. 근데 생각을 깊이 한 사람은 힘들거든요, 인생이. 너무 힘들거든요. 견디기가 힘들어요. 살기가 힘들단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 안 믿고 어떻게 버티겠어요? 버틸 수가 없어요. 마귀는요, 이 세상에 마귀와 귀신이 있습니다. 마귀는요, 사람을 속여요. 눈과 귀를 가려요. 예수님 못 믿게. 그래서 마귀도요, 부와 명예를 줄 수가 있어요. 돈도 줄수 있어요. 그러면 건강하고 행복하게 평생 살수 있어요? 마귀가 그 사람을 속여서 예수님 믿지 마, 안 믿어도 돼. 평생 그렇게 눈과 귀를 가려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다가 죽게 하죠. 죽는 순간에.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에 그 영혼은 지옥불로 떨어지는 거죠. 마귀가 칼칼칼칼칼 웃으면서 그 사람은 완전히 당한 거죠. 눈과 귀를 가린 거죠. 그래서 마귀에게 속아서는 안 되고요. 예수님만 붙잡고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개념이냐? 우리의 구원자예요.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 생명을 주시는 분. 아까 전에 말했지만은 예수님이 자기 소개를 이렇게 하셨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우리는 길로 가야 돼요. 낭떠러지로 가면 떨어져 죽어요. 길로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린 진리를 찾아 헤매잖아요, 사람들이. 진리가 뭘까? 어떤 사람은 물리학과 나와가지고 나는 물리가 진리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생명. 생명보다 귀한 단어는 없죠.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자, 오늘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없으면은 제가 기도 한번 해드리고 끝내고 싶은데 어떠세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네네. 오뚜기처럼님, 그거는요.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머리 이성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성령님. 성령님이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성령님이라고 하는데요. 성령님은 한마디로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러면 성령님도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오뚜기처럼님, 믿고는 싶은데 잘안 믿어져요. 예. 그 당연한 거죠.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내 머리로는, 이성으로는 믿겨지지가 않죠.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걸어가요? 야, 너 걸어봐. 물 속으로 빠지잖아요. 이게 거짓말하네. 물 위로 어떻게 걸어? 그죠? 근데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셨어요.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요, 이 머리로, 이성으로, 과학적으로 따져서 증명해봐. 증명되면 믿고, 증명 안 되면 나안 믿을래. 그럼 못 믿어요. 그러면 못 믿어요. 이거는요, 믿음은 다른 분야예요. 믿음은 다른 분야예요. 과학적으로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도, 박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의사도. 아주 그 총명하고 명석하고 뛰어난 사람도. 근데 그 사람이 바보라서 예수님을 믿을까요? 아니죠. 똑똑한데도 믿잖아요. 왜냐면 믿음이라는 건 다른 분야예요. 믿음은요, 야, 여기 있잖아 하면서 보여줄 수가 없어요. 말로 설명하기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바람이 불면요,
바람이 눈으로 보이지 않죠. 손으로 만질 수 없죠. 그런데 피부로 느껴질 수 있죠.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바람이 불면 바깥에 나뭇가지가 왔다 갔다 흔들리는 걸 보면 느낄 수 있듯이 바람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내가 믿어야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체험해야 아,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이걸 알수 있는 거지. 이게 자기가 체험하기 전에는 알기가 어려워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기도 한번 해드리고 그렇게 끝내도록 할게요. 괜찮으세요? 네, 그럼 기도해드릴게요. 예. 끝에 내가 아멘 하면 뒤에 가서 아멘만 하시면 돼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토크온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했습니다. 오늘은 오뚜기처럼 님과 진님이 들어오셔서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제가 할 일은 다 했죠? 예수님, 저는 전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도와주셔서 오뚜기처럼 님과 진님을 도와주세요. 구원 얻게 해주시고 믿음을 주세요. 아직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이두 분, 이 귀한 두분 구원해 주세요. 이 귀한 자녀, 이 아들과 딸 하나님 건져 주세요. 그래서 앞으로 살아갈 때이 어둡고 험한 세상을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게 해 주세요. 모든 걸다 주님께 맡기고 감사드리며 나의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예,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 믿고 승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볼수 있으면 봬요. 네.